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네, 이번 시간의 표현은요, three one-way tickets please 라는 표현이네요. three one-way tickets please. 야, 우리가 표 사는데 말이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줄 텐데 이렇게까지 말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번 문장 한번 보시죠. three, 세 장이란 뜻이고요. one-way tickets는요, 무슨 뜻인가요? 편도입니다. 편도. please는 내놓으란 이야기고요. 자, one-way tickets의 반대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ne-way ticket은 이거 보니까 갑자기 노래도 생각나네요. One-way ticket 이런 노래 있는데, 자, 편도표, 편도표라는 노래죠. 자, 반대로 왕복표는 뭐라고 할까요? 왕복표는 round trip ticket 이렇게 합니다. 자, round trip 드트드트 걸리죠. 그래서 round trip 합니다. 항상 뒤에 게 남습니다. round 트 했을 때 트가 남고요, round가 죽습니다. 그래서 round trip. 예, 발음에 있어서는요, 두 개가 부딪히면 미래지향적입니다. 후세 발음을 위해 전세가 양보하는 round trip ticket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래서 one way ticket, round trip ticket, 이거 두 개 일단 익숙하게 해주셔야 되겠죠. one way ticket, round trip ticket.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몇 장인지를 붙이려면은 three one way ticket, three round trip ticket 이렇게 붙인다. 이게 이번 강의의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숫자가 말이죠, 맨 앞에 온다 이 얘기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주인공은 티켓입니다. 역시 티켓인데, 티켓인데 말이죠, 이 티켓과 더 밀접하게 연관된 아이는 3보다는 라운드트립이겠죠. 그렇죠? 우리말로 이야기해도요, 왕복표 3장, 그래서 왕복표가 이 한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라운드트립 티켓이 한 덩어리에 떨어질 수 없고요, 앞에 3를 붙여줍니다. 이건 그냥 어떤 정해진 룰인데요, 그 룰이 우리가 그냥 느꼈을 때도 그냥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낄 때 편안하게 쓰도록 그것을 룰로 정한 것이 문법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그냥 무리 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몇 장인지 먼저 말해라 정도를 기억하시면 더 좋겠죠. 자,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왜 끝나지 않았습니까? three one-way tickets 이렇게 해주셔야죠. 왜 그런가요? 자, 이게 one-way round trip 이것 때문이 아니죠. 앞에 three가 붙었으니까 뒤에 s를 붙입니다. 그래서 three one-way tickets 하고요, three round trip tickets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네요.